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유튜브 방송이 좀 늘어야 될 텐데, 참, 이게 쉽게 늘지가 않습니다. 어설픈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리나라 주식 종목이 2,000개가 넘으니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사실은 해외 선물이나 해외 주식, 국내 선물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저를 볼 시간은 많이 있으니까 발전하는 모습도 같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봉 먼저 보실게요. 이제 긴 인고의 시간을 지나서 이 대림산업 종목이 드디어 10만 원을 해냈습니다. 정말 힘들으셨겠습니다. 이 주주들. 제가 처음 대림산업을 본게 1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10만 원이 어디 10만 원인가를 찾아봤더니 요때 10만 원이었어요. 이때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만 원대 보고, 아, 예, 대림산업이 올라가는구나 하고, 이제, 뭐, 한참 동안 관심 있게 보진 않았었는데, 이게 10만 원이, 이제 10만 원이, 저 1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동안 찾았습니다. 200일 선을 계속 유지하고, 장기 횡보했다는 사실은 뭐, 차트에 잘 나와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저항선을 상단으로 돌파하면서 한 단계 레벨업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일봉으로 보시면 뭐 인고의 시간을 진짜 견뎌내셨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버텨내시는지 가지고 계신 대주주나 장기 보유하시는 분들은 참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보유하셨던 종목이건 사셨던 종목이건 이 주식을 10만 원을 돌파했다고 팔수 있을까? 팔수 있을까요? 보통 횡보했던 구간이 이제 긴 주식들이 상승폭이 더큰 이유가 이제 이 횡보하는 기간을 거치면서 이제 뭐 팔려고 하는 매물들이 시장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급한 사람, 뭐돈 필요한 사람, 다른 거살 사람, 지겨운 사람, 뭐안 좋게 보는 사람 다 시장의 물량이 이 횡보하는 기간 동안 녹아들기 때문에 이 물량을 받아서 진짜 가지고 있을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횡보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알짜배기만 남은 거예요. 주가가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장난질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정말 알짜배기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횡보 구간의 길이만큼 보통은 이제 진폭이 상승, 이제 가로 방향이었던 상승 방향이 이제 윗방향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논리고요. 뭐 현재까지는 아주 깨끗한 모습이에요. 이제 외국인들이 뭐 거의 이한달 내내 순매수하는 모습이고 이제 뭐 기관들은 조금 들어오긴 했지만 사실 이런 부분이죠. 이제 이 횡보했던 구간들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주가가 올라온다 싶으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죄송합니다. 말이 좀 꼬이네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죠. 사실 뭐 손해 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거의 뭐 횡보를 그렇게 길게 했었는데 손해 보기 힘든 구간이고 조금씩 먹고 나오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팔면 안 되는 구간이죠. 이제 이런 횡보의 논리를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제부터는 사실 이제 진짜 싸움입니다. 이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갈 거라는 거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이제 기관들, 또 물량과 좀 장난을 칠 테고, 외국인도 공매들도 들어올 테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텐데요. 자, 이 재무제표 부분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약 4%에서 한8%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회사가 사실 주가가 발목을 잡혔던 이유는 요 매출액 때문이었어요. 매출액이 2016년 대비해서 2017년에 증가했지만 2018년에 역성장을 합니다. 매출액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갈 길을 못 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림산업이라는 회사를 조금 더 살펴보면 39년에 설립됐고 47년에 대림산업으로 상호가 변경되면서 법인으로 정환을 했다. 상장은 이때 했고요. 그리고 요 회사의 주요 매출 부분이 토목, 건축, 플랜트 쪽에 사업부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플랜트 발주에 따라서 해외 매출이 달라지는 구조가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해외 쪽에다가 건물 지어주고 이제 매출액을 증가시켜야 되는 이 역할을 해야 되는 회사가 이 불안 해외 쪽이 어쨌든 불안하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안 했어요. 보시면은 이제 2017년에 매출이 이렇게 증가했다가 점점 떨어지죠. 요게 아주 발목을 잡았던 겁니다. 그리고 신규 수주 같은 경우에도 2016년에 요 플랜트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는데 2017년에 거의 없고 2018년에도 미미하고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전망치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조금 반등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2017년에 3분기에는 하나도 없어요. 플랜트 쪽이. 그러니까 이 플랜트 쪽을 개선하면서 주가가 이제서야 갈 자리를 찾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플랜트인데요. 많이 보셨죠? 공장 같은 이런. 네. 그래서 요 이제 뉴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더벨에서 나온 뉴스인데 플랜트 부문의 수주액이 2016년 기점으로 연평균 3조였으나 이제 작년에는 3천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거의 10분의 1을 토막 난 거죠. 그래서 누적 영업이익도 6,800 뭐, 증가했지만 2016년 말에 4조 3천억이었던 해외 플랜트 수주 잔액 자체가 이제 올해 3분기 말 1조로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해외 플랜트 쪽에 사업을 할 리즈를 안 보이면서 주가가 바닥을 쳤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요 부분을 개선을 하면서 해외 수주의 턴어라운드 가능. 요 암흑기였던 시절은 소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했었습니다. 잘 아는 부분만 참여를 했었던 거죠. 이제 그러다가 2019년 이후에는 잘할 거다. 발주 증가가 전망이 된다. 그리고 뭐 아주 큰 7조 원 규모면 2016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다시 한번 해보겠다. 지금 현재는 사우디 쿠웨이트 중심이었지만 러시아 미국도 다양하게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은 알짜배기 우량 회사예요. 이 퍼도 5배 수준이기 때문에 국내 건설사 평균이 퍼가 한 7배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오를 여지는 충분히 있다. 배당도 많이 주는 회사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주가가 오른 이유가 어느 정도 보이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성장 리스크가 이제 낮아졌다. 우려감이 상대적으로 해소가 됐다. 그러면서 국내 주택과 해외 플랜트 매출액이 감소했지만 이제 그럴 확률이 낮아졌다. 그래서 매출 감소세는 이어지겠지만 오히려 이것이 역성장 리스크를 낮추고 있다. 밸류에이션이 뭐큰 기업이다. 매력이 큰 기업이다. 그래서 파란색의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요. 최근에 이 흐름을 반영하듯이 대차정고가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죠. 대차정고가 뚝 떨어지면서 주가에 아주 좋은 흐름으로만 일단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뚫린 게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요 다음은 이제 우리들의 몫인데, 요거는 또 있네요. 아, 죄송합니다. 우리들의 몫인데, 제가 봤을 때는 팔기는 아까운 종목인 것 같습니다. 뭐, 까봐야 알겠죠. 19년에 가봐야 알겠지만, 이제 요런 거는 기술적인 분석이 잘 먹힐 것 같아요. 이제 횡보기간이 길었던 만큼, 네. 한번 좀 기대를 할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뭐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뭐 댓글이나 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